오늘은 요리를 해 먹어 볼 거예요. 어떤 요리?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짜잔 하면 이렇게 요리가 나와요. 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않나요? 자, 뭘 요즘 같은 이 좋은 세상에 힘들게 해. 그냥 이렇게 뚝딱하면 나오는데, 자, 집에서 가지고 온 와이프 몰래 꽁쳐온 김치도 있어요. 이러면 이 식사 되는 거 아닌가? 커피도 있고 뭐 뜨거운 거 있나요? 자,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국산 돼지고기와 묵은지를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조리 방법. 냄비나 뚝배기에 돼지고기와 김치찌개를 부은 후에 데워 드세요. 데워 먹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넣고 이걸 데우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서 데피고 이 가스레인지는 폼이냐고요? 폼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따는 게 맞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려면? 이거 몇 분 돌려야 돼? 나이 먹으면은 이런 것도 잘안 보여. 한 3분 돌려볼까, 무조건? 2분 50초, 2분? 2분 30초만 해보자. 시작이 어딨어? 시작 한 번도 안 해봤더니. 아, 여기 있다. 그전에는 예쁜 그릇을 또 여기, 내가 방향이 안 보이네? 이렇게 사왔어요. 아주 예뻐요. 예쁜 그릇들. 이걸 꺼내서, 김치를 담아볼게요.
마지막에 한 소스를 한번 살짝 헹궈주는 소스야. 이게 금방 끓는다. 이걸 내가 끓였다고. 김치가 딱 먹을 만큼만 꺼내주는 센스. 김치찌개 했는데 김치가 굳이 필요하나? 받침으로 해놔야겠다. 다 됐다고 신호가 왔어요. 이거야. 오. 그리고. 자, 식탁을 세팅해 볼까요? 식사 준비가 됐으니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날씨 오늘 너무 더워요. 이렇게 여기가 식탁이 되죠. 이렇게 하면 식탁. 또 클라이언트 만나면 비즈니스 공간. 여기에 48인치 TV라고들 얘기하는 그 화투를 넣으면 코스도판. 뭐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 전에 보여드렸죠. 또 이걸 내리면 침대가 돼요. 이렇게 툭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쿠션이 넣어질까요? 쿠션 넣으면 침대가 되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아무튼 캠핑버스에서 처음으로 하는 만찬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 요리 끝내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김치찌개 내가 끓였다고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도 내가 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자, 장장 6개월에 걸쳐서 엄청 수고하면서 만든 캠핑카에서 첫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와우. 훌륭해. 김치 이거 필요 없네. 내가 먹어본 밥 중에서 나는 이 햇반처럼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와이프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해줘도 이 햇반처럼 맛있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왜 이렇게 아 소리가 나지? 신기한 일이야.
이제는 복잡한 게 싫어요. 간편한 게 좋아요. 뭐 하나 하기 위해서 막 널브러서 준비하고 뭐 하는 거 이게 뭐든 그 같아. 요즘에는 이 혼자 사는 사람들 세상 천국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봐야 결국 이렇게 한 끼 밥 먹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왜 아등바등 사는지. 제가 먹어본 밥 중에서 가장 비싸게 먹었던 밥은 한 끼에 그때 얼마였더라? 18만원이었던가? 1인당 그런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친구 중에 아주 잘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를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 벌었다고 뭐 어디 가서 폼 잡고 하우다시 하거나 없는 사람 절대 없는 얘기거나 그러는 친구 아니에요. 항상 베풀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백운호수라고 있죠. 백운호수 거기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스테이크가 딱 크기가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18만원이래요 맛있었냐고요. 살 떨렸어요. 너무 비싸서. 아무튼 그 식사보다 그 식사도 물론 친구의 정성이 정말 고마워서 정말 감동이었지만 가격 때문에 오히려 소화가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인스턴트 국이 2,000원 이거 하나에 뭐 얼마지?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인데 간편하고 좋잖아요. 김치 괜히 가져왔어? 김을 좀 섞어야 되겠다. 아 청정 장흥 정남진 장흥에 저희 형수님이 토화젓을 만드시는데 토화젓 토화젓 맞나 그게? 그 토화젓이지 맞지? 아무튼 형수가 만드는 젓갈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 밥에 그거 젓갈 조금 떠서 넣어서 쑥쑥쑥 비벼서 먹으면 뭐 다른 반찬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것도 좀 가져와야 되겠다. 여행을 하더라도 컨셉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잖아요. 먹방 여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맛있게 만들지? 희한해, 그치? 이게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6일까지네? 이건 굳이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잘 먹었습니다.
김치 괜히 꺼내왔어. 김치는 라면 끓여 먹을 때 먹어야지. 이건 생수, 이 녀석은 커피.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하고 나면 참 사람이 뿌듯하잖아요. 괜히 오늘 한 끼도 무사히 해결했다 이런 생각인가? 저희 회사 근처에 밥을 먹으려면 한참 나가야 돼요. 여기 회사 바로 옆에 한식 뷔페가 있기도 하지만 맨날 그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나가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 굉장히 편하고 좋네. 잘 먹었습니다. 나비가 떨어졌네? 녀석이 왜 떨어진 거야? 어디부터 있었니 너?